와인사 언더바 샘플 파일을 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제 파일이고요. 우리가 작업한 건 아닌데, 요거를 Save As하라고 돼 있네요. Save As에서 와인사로 일단 만들래요. 그래서 와인사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와인사.html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요. 이 자체가 아이프레임으로 들어가게 하래요. 이 자체가. 난감하죠? 이 자체가 아이프레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뉴를, 없는 메뉴를 여기다 만들래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이 화면, 여기를 누르면 이 화면이 바뀌게 하려는데, 좀 뜬금없는데요? 이게 혹시 아이프레임 걸려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약간 뜬금없는데?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아예 제작을 합시다. 제작을 해서 와인사 샘플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와인사인가요? 와인사를 불러들이는 방법을.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작업한 게 있죠? 이게 와인이었나? 그거를 연결할까봐. 와인이 아니고요. 와인1? 와인1? 와인1이 오히려 유사하네요. 그러면 와인사인데 와인1이 보였다가, 아니, 처음에는 와인1이 보이는데 왼쪽 메뉴에 와인의 품종을 누르면 와인2인가? 와인의 품종을 누르면 와인2로 가고, 그 다음에 왼쪽 메뉴 만들어서 와인의 종류를 누르면 와인3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와인사를 우리가 아예 다시 제작을 합시다. 컨트롤 N 해서 빈 화면으로 논 할게요. 논해서 크리에이트.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뭐라고? 와인사로 하는 거예요. 와인사 그냥 덮어 씌우세요. 아까 한 거. 예 하고 덮어 씌워 버리세요. 자, 폰트랑 배경색이랑 다 설정을 합시다. 밑에 페이지 프로퍼티스 눌러서 폰트체 나눔 고딕 해볼까? 나눔 고딕에 15픽셀에 칼라는 얘네 보니까 푸르스름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초록, 어두운 초록 얘네도 그렇게 했길래 비슷하게 아닌가요? 또 파란색인가? 파란색으로 해놨네. 메뉴가 파란색 되게 돼 있네요. 그럼 우리도 그걸로 합시다. 어두운 파랑 얘네가 약간 푸르스름해 보여. 어리어리하지만은 어두운 파랑 대충 대충. 백그라운드는 무슨 색이에요? 얘네 거 비슷한 거 하나. 비슷한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세요. 이런 거 비슷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읍시다. 왼쪽 메뉴를 뭔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얘네는 표로 짠거 같은데? 표로 안 짜면 또 골치 아픈데? 뭐 천천히 해보죠. 뭐 표로 안 짜는 방법으로요. 천천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표로 작성을 하지 않고 디자인 레이아웃은 표로 안 하게 뭐 요즘 그런 얘기를 하니까 표로 작성을 하지 않으려면은 목록 태그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중앙 정렬 시킬 거면은 div 하는 게 속편하죠. 그래서 div 열고 id는 id 값을 핸들링 하는 게 좋는데 ID를 레이아웃, 가운데 정렬하는 용도로만 쓸 거기 때문에 레이아웃 했어요. 레이아웃 했는데 요 div 내부에다가 내용을 적는 거잖아요. div 내부에 순서 없는 목록 태그요. ul 열고 ul 닫고 그 사이에 li 열고 li 닫고 li 열고 li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가죠. 저는 블럭 잡아서 탭키를 한번 눌렀어요. 탭키 누르면
이 덩어리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오른쪽으로 이동 그 띄어 들여쓰기? 들여쓰기가 돼요. 그래야지 DIV 끝나는 거, UL 끝나는 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내가 닫았나? 깜빡 잊었나? 닫았나? 깜빡 잊었나?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 사이 LI와 LI 사이에 이미지랑 글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컴먼 탭에서 이미지 여기 요 옆에 거 눌러서 하세요. 이미지 해서 이미지즈 안에서 미리 보기 해서 비어 있는 글라스죠. 글라스 아이고 글라스 1이죠. 오케이. 여기에 글라스 이미지 하고 적을게요. 글라스 이미지 이렇게 적었어요. 네, 글라스 1이요. 그리고 img 태그 옆에 한칸 띌까? 한칸 띌까요? 한칸 띄고 와인의 품종이라고. img 거기에 한칸 띄고요. 아, 밖에서 태그 밖에서 한칸 띄고 와인의 품종. 이거 한칸 띄는 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와서 붙입시다. 지금 했다가 문제 생기면 붙입시다. 자, 디자인 단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우리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거 오늘 중으로 할수 있으려나? 내일 이어서. 자, 그 다음 LI에는 그 글라스가 채워져 있는 건데 글라스 2예요. 얘도 와인 이미지 이렇게 해주고 얘는 한칸 띄고 와인의 종류 이렇게 해서 F12번 누르면 뭐 보나마나 뻔하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딱히 건들 필요 없겠다. 그것만 하면 되겠다. 이점 없애고 들여 이렇게 좀 이렇게 점 때문에 튀어나온 것 때문에 점 없애고 하려면은 이렇게 할까 봐요. 레이아웃의 UL이죠. 자, 여덟 번째 줄 밑에요. 샵 레이아웃에 한칸 띄고 UL. 이게 무슨 뜻이냐면 ID가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라. 그냥 한칸 띄고 UL이잖아. 한칸 띈다는 의미가 그러면 그 내부에 혹시 UL이 있는 거 찾아라. 있다면 이렇게 좀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마진을 외부 여백 0 처리하고 내부 여백 0 처리를 해줘라.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을 혹시 그 리스트 스타일 우리 점이죠? 네, 리스트 스타일이 점으로 되어 있는데 리스트 스타일이 있다면 논해줘라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새로 고침. 아, 좋아요. 근데 너무 들어갔다. 좀 할까? 거시기 할까? 외부 여백 좀 줄까? 너무 들러붙었어. 외부 여백을 주려면 외부 여백 마진에 원래 0인데 이럴 땐 0000 하는 게 좋죠. 한칸 띄고 0, 한칸 띄고 0, 한칸 띄고 0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자, 이 레이아웃 덩어리예요. 레이아웃 덩어리에서 외부 여백이죠. 외부 여백으로 요만큼 여기를 주려면 0, 0, 0, 요0 대신에 한 20픽셀, 20px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래서 그죠? 20px. 떨어뜨리기가 됐는데 이제 그게 문제네. UL과 UL 사이가 떨어지는 게 문제네. 아, 레이어 탐하 하면 안 되겠다. 해도 되죠. UL 레이아웃에 UL에다 하는 거니까 괜찮다. 레이아웃에 UL에 했고 그다음에 자, 다시 띄어 뭐라 그러나 LI와 LI가 띄어져야 되거든요. LI와 LI가 띄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LI와 LI 사이가 띄어진다. 줄간격 조절로 했던 것 같은데. 텍스트 얼라인 아니 아니야. 줄간격이 라인 하이트죠. 라인 아이고 뭐지 이게? 라인 하이트를 180%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되면 다른 기능 쓰면 되니까. 약간 떨어지네요. 더 떨어져야 되겠는데? 200 해보면 어떻게 되려나? 아, 네네네. 200 해보면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되려나? 아, 이거 시원찮다. 픽셀로 하자. 30 픽셀. 30 픽셀. 어씨, 뭐죠? 시원찮다. 시원찮다. 완전 시원찮다. 화끈하게 100픽셀 했습니다. 화끈하게 100픽셀. 예. 글라스와 글라스 사이가 떨어지려면 줄간격으로, 이게 LI로 묶여 있잖아요. 두 개의 LI잖아요. LI와 LI 사이 간격, 줄간격 조절이 라인 하이트로 먹더라고요. 안 먹으면은 뭐 마진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먹어요. 까지 했고, 근데 이걸 레이아웃. 아, 좀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일단은 이 DIV 안쪽에다가 하려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일단 해봅시다. 자, 19번째 줄 UL 밑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 프레임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I 프레임 넣어보세요. SRC는 맨 처음에는 저게 보여줘. 저게 지금 Y1이었나? Y1. Y1 메인인가요, 얘가? Y1 메인이에요? Y 메인? 아니면 고치지 뭐. 위드 값 얼마큼 할까요? 위드 값한600 해보고. 700, 유비드 값700 하고 하이트 값한600 해볼까요? 자, 프레임 보더 0 할까요? 프레임 보더 0. 자, 네임 값도 줘야 되겠죠? 하는 김에 네임 주겠습니다. 네임은 와인이라고 할게요. 특이하게 네임은 와인 할게요.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이걸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그 크롬 브라우저로 보면 지금 아이 프레임이 아래로 내려온 걸알 수가 있어요. 얘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플로우트 레프트 기능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UL 덩어리가 이만큼이거든요. UL 덩어리가 아, 네네. 현재 UL 덩어리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드 값을 정해주지 않으면 100%를 자기 공간으로 먹고 있어요. 먹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고 그래요. 위드 값을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으면 전체를 자기 영역으로 먹기 때문에 그 다음 컨텐츠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지금 메뉴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거든요. 영역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아홉 번째 줄이 UL 큰 덩어리잖아요. 그 메뉴가 들어있잖아요. 리스트 스타일 논 옆에 한칸 띄고요. 한칸 띄어야 코드 힌트가 나오더라서 한칸 띄는 건데 한칸 띄고 위드를요, 한몇 할까요? 150 픽셀 하면 어떻게 되려나? 백그라운드를 줘보면 알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임의로 아무거나 줘보면 영역을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대충 아무거나.
새로 고침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 안 되겠다. 250 해주세요. 250. 250 해야 이만큼 덩어리가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요만큼, UL 덩어리는 요만큼이 되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만큼이 되어라. 자, 요만큼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얘를 끌어올려야 되겠잖아요. 끌어올리려면은, 요게 UL 덩어리고, 밑에는 I프레임 덩어리인데, 얘가 요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플로우트가 기본값으로요. 블록 레벨 엘리먼트는 플로우트의 기본값이 탑으로 돼 있어요. 탑으로 돼 있다는 건 반장이 위에 서고 나머지 학생들은 밑에 줄을 서는 그러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플로우트를 레프트로 하게 되면 반장이 왼쪽에 서고 나머지 아이들이 옆에 쭉한 줄로 옆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나중에 지울까? 조금 이따 지웁시다. 세미콜론 하고 플로우트를 레프트로 해줘요. 그래서 반장이 왼쪽에 서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오는 방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왔죠. 자, 올라왔으면은 예, 좋아요. 좋아요. 올라왔어요. 지금 UL 덩어리가 약간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UL 덩어리가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마진이 0이거든요. 외부 여백이 0이거든요. 외부 여백을 한50 정도 픽셀을 주게 되면은요. 외부 여백이 있으니까 밀려 내려올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아, 좋아요. 이 정도면 되려나? 너무 올라가는 게 싫어서 일부러 좀 내렸는데. 자, 백그라운드는 삭제할게요. 백그라운드 삭제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그냥 쓸만한데요. 약간 왼쪽에 여백이 있어도 되겠는데요. UL의 왼쪽 여백 안 했던가요? 뭐 하나, 뭔가 빈다? 왼쪽, 하나, 둘. 여기에 뭔가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에러 났나 보다. 50픽셀 0, 20픽셀 0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50픽셀 0, 20픽셀 0. 그렇게 안돼 있으면 고치셔야 될 거예요. 아닌가요? 하나, 둘, 네네네. 어쩐지 안 돼. 예,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제가 뭐 하다가 건드렸나 봐. 예. 됐습니다. 50픽셀 00, 20픽셀. 좋아요. 좋아요. 자,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자, 이제 와인의 품종을 누르면 여기에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요게 아이프레임에 우리가 네임 값을 특이하게 와인이라는 네임 이름을 네 와인이라고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를 눌러 요 이미지를 눌러도 와인 1로 넘어가고 요 글자를 눌러도 와인 1로 넘어가게 합시다. 자, 그러려면 이미지를 클릭을 해요. 디자인 단에서 할까요? 이미지 클릭하고 아까 우리 포인트 파일 배웠는데 그거 써먹읍시다. 와인 1이 어딨나? 여기 있다. 자, 합니다. 포인트 파일 드래그앤드롭 와인 1 하고 밑에 타겟에는요, 와인이라고 영어로 아까 해준 거 있잖아요. 이걸 딱 적어주는 거죠. 자, 와인의 품종에도 똑같이 포인트 파일 와인 1 하고 밑에 이제 이 옆에 생긴 옆에 와인 이렇게 타겟가 밑에 생겼다 옆에 생겼다 그래야 잘 보셔야 돼요. 와인의 종류는 와인 2. 예, 따로따로 해줬어요. 글자도 해주고 두번 해준 거예요. 이중으로. 예, 이중으로 두번 해줬어요. 예, 링크 걸었어요. 드래그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